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논문 비대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미연이라고 합니다. 간호대학생의 인간관계 밀도가 한국 학교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대학생활이라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의 방향성으로 대학생활 내 구성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은 현장 실습이나 임상 실무 현장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유로운 표현과 그러한 환경, 그리고 다양한 교과외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빈번한 교류가 있는 그런 긍정적인 문화가 매우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 환경은 청소년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고요. 또,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대학생의 이웃 유대와 이웃 환경에 매개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목적은요,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서 이웃 유대, 이웃 환경이 학교 생활에 미치는 차이를 확인하고요. 대상자의 이웃 유대와 환경의 학교 생활 만족도 사이에서의 상관성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결국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은 서술적 조사 연구입니다. 즉, 간호대학생의 인간관계 밀도를 이웃 유대와 이웃 환경을 중심으로 학교생활 만족 정도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자료 수집 방법은 1개 지시의 간호대학생 한 학교의 모집단을 사용하였습니다.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유의 의사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참여에 시작 조사를 하여 여기에서 불성실하거나 일괄적으로 000 이렇게 답변한 설문지를 모두 제외하고 104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연구 도구는 이웃 유대입니다. 이 이웃 유대는 집단이 느끼는 공통된 감정이고요. 밀접하게 연결된 공통 느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웃 유대는 스타리 개발하고 김영미의 여고에 의해서 사용한 이웃 유대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웃 환경은 같은 환경에서 소속감, 공동체 의식, 친밀감을 표현한 사회 환경을 말합니다. 로스와 미로스키가 개발한 이웃 무질서 척도를 이용하여 각 은근님이 변환한 척정한 문항을 대학 환경에 맞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도구입니다. 대학생활에서 자기 욕구를 합리적으로 충족함으로써 맞는 심리적 만족을 보겠습니다. 이 도구는 김지영이 개발한 학교생활 만족도를 수정 보완한 문현준님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자료 분석 방법입니다.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백분율과 표준편차, 그리고 t-test와 ANOVA 사용하셨고, 사후 검증으로는 쇠표를 하였으며, 단계별 핵이 분석을 적용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로는 일반적인 대상자의 특징으로는 간호대학이다 보니까 여학생이 60% 많았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평균 학업 수준은 중 정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학과를 지원한 의도는 본인이 원해서 왔다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학생들의 하루 전화 통화 건수는 5건 이내가 71%였고요. SMS나 카톡 등 문자 횟수는 30회 이상이 57.7%이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이러한 SNS 문자를 사용하는 목적은
하부 등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주 사용하는 SNS는 주로 인스타그램이 가장 48%로 가장 많았습니다. 1일 이러한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횟수는 하루에 10번 이상이 54%가 넘었습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 생활 만족도의 차이입니다. 나이는 주로 21세에서 25세가 학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즉 상급자 학생에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종교는 천주교 집단이 높았습니다. 주거 형태는 2인 자취, 동료와 같이 사용하는 팀에서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학업 성취가 높을수록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학우들의 문자 횟수가 31회 이상 하는 집단이 높은 생활, 학교 생활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웃 유대, 이웃 환경, 학교 생활 만족도의 상관성입니다. 학교 생활 만족도와 이웃 유대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학교 생활과 이웃 환경은 부의 상관성을 보였습니다. 학교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하루 문자 횟수, 이웃 유대, 그리고 대학 환경이 학교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연구에 분석 모형에 투입됐던 변수의 설명력은 R2는 0.442로 유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재언을 하겠습니다. 간호대학생에서는 상급반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천주교 집단이 높았으며 특히 2인 집단, 즉 룸메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높은 상호작용과 동료 간의 높은 유대 때문에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학기 성적도가 높을수록 학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문자를 31회 이상 많이 하는 집단에서 높았으며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유대관계가 일어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학우들과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사료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학교 생활 만족도와 이웃 유대는 정의 상관관계, 이웃 환경은 부의 상관성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것은 학교 환경이 부정적이거나 환경이 다소 낮아질 때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간의 유대가 높아지게 되면은 학교 생활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호대학생의 학교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가장 마지막 영향 요인은 연령입니다. 즉 저학년보다 고학년, 고학년보다 복학생에서 높게 나타났고요. 하루 문자 횟수가 30회 이상 하는 학생들은 학교 생활 만족도가 높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웃유대, 이웃환경, 이웃유대가 좋다는 것은 의사소통이 좋다는 것이고 공감력이 있다는 것이고 이웃환경은 깨끗할수록 좋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취약한 대학 환경은 사회적 유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연구는 계속 연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본 연구의 제언은 간호대학생에 접학한 학교생활 만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를
확대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일 지역의 한 대학의 조사는 대학 생활 만족도의 역동적인 체계를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 심층적인 연구 방법으로 관찰법이나 면접법 등 실질적인 연구 방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저의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